네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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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어이, 아버님! 이러셨습니다. 가슴을 이렇게 가슴. 가슴골이? 너무 부인의 아니에요? 나 깜짝 놀랐어. 어제 나올 때 리키 마틴인 줄 알았어요. 어떻습니까? 예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네. 역대 그 우리 부모님 가운데 가장 향수를 많이 쓰셨어요. 처음 맞출 수 있습니다. 굉장히 성공으로 생겼네요. 예, 상당히 좀 전체적인 그 그래, 모습이. 멋쟁이 아버님이시네요. 아래 위로 저렇게 아이보리를 다 입기가 쉽지 않거든요. 아, 예, 진짜요. 네, 자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. 무슨 고민이 있어요? 이렇게 나오신 건가요? 아, 고민 많습니다. 우리 또 개를 너무 또 좋아하는 애들 때문에 농장을 개판을 만드는 또 그래서 아빠가 속도 많이 상하고 그래 이내 나왔습니다. 아, 아빠 이제 본인이시죠? 예. 3인칭으로 얘기하셔가지고. 여보신들도 볼 수 있어요. 아니, 어느 정도길래 이게 무슨 개판이라고 표현을 하시는? 저는 뭐,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깔끔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, 버섯이 또 사람이 먹는 거고. 네네. 그래서. 아, 지금 저 농장을 하시는데 버섯 농장을. 네. 아, 이거 버섯을 근데 뭐 어떤 거예요? 뭘 재배하세요? 새송이 버섯요. 새송이. 뭐 닮으셨어요. 하늘이 준. 아, 새송이 버섯하고 닮으셨다고? 굉장히 제가 깔끔을 하기 때문에 직접 저 그런 그러니까 버섯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? 아니면 아버님이 개인적으로 좀 개를 좀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? 개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이제 버섯을 키우라 보니까 네네. 저 성격도 깔끔하고 또 버섯도 아버님은 네. 자꾸 버섯 때문이라고 그러시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님도 깔끔한 성격이라 많이 신경 네. 쓰인다는 얘기시죠? 청소를 안 하고 하니까 한 몇 마리나 되세요? 네. 지금 키우는 거 농장에는 15마리예요.